네, 이학영의 월가이드 시간입니다. 미증시의 핵심 포인트들 가장 활발하고 심도 있게 다루겠습니다. 이학영 위원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오늘 인사이트 살펴보기 전에 오늘 주식 좀 하락한 거 잠깐 살펴보고 갈까요? 유가와 국채 수익률 좀 불안감 괜찮을까요? 네, 8월 이후 처음으로 지금 10년물 금리가 4%를 네. 넘어섰거든요. 그러니까 그동안에 빠른 속도로 금리가 내려갈 거라고 예상했던 사람들은 약간 당혹스러운 결과를 보여줬습니다. 금리가 내려가는 속도의 차이에 따라서 주가에는 당연히 밸류에이션에 대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겠고요. 참고로 12개월 예상 실적 기준 PR은 21.4배 정도 되기 때문에 연중 최고 수준에 바짝 다가서 있거든요. 그러니까 밸류에이션 자체는 좀 높아져 있는 상황임은 꼭 인지하셔야 되겠고요. 늘 말씀드렸고 엊그저께도 말씀드린 기억이 있는데요. 10월 한 달은 상당히 좀 선거 전에 10월은 상당히 약간 변동성, 흔히 얘기해서 변동성 지표가 월간 기준으로 가장 높게 형성돼 있는 달이라는 것 꼭 염두에 두셔야 되겠고요. 특히 오늘 앞선 코너에도 얘기가 계속 나왔지만 대표적인 기업들이요. 애플이면 애플, 아마존, 거기다 넷플릭스가 세 종목이 하루에 똑같이 투자 의견이 내린 것은 극히 드문 경우인데 오늘 세 개가 똑같이 투자 의견이 물론 각각 다른 증권사에서 나왔지만 그런 것들이 오늘 주시장에 좀 악영향을 미친 하루였다. 하고 간단하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유가와 국채 수익률 증권 주변 현상이 좀 좋지 못했고요. 긴장감이 감돌았고요. 오늘 애플과 아마존 등의 좀 주가 하락, 목표가 하향된 부분도 좀 이례적이었다라고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자, 또 하나의 인사이트 이번 주에 또 주요한 사항들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분기 실적 시즌 시작입니다. 네, 국내에도 삼성전자 오늘 아주 주요합니다만 본격적인 어닝 시즌이 시작이 되죠. 경계감으로 한 주의 스타트를 보였는데요. 이번 어닝 시즌은 시장에 어떠한 방향을 줄까요? 네, 좋은 지적해 주셨는데요. 시장에서 여러분들 판단하실 때 한국 주식은 매일매일 변화가 엄청 극심합니다. 특히 수급 요인이 상당히 크고 뉴스의 변화에 민감한데 미국 주식은 한 발짝 물러서서 보는 것이 의외로 좋은 결과가 나타나는 결과가 많았다. 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미국은 뉴스가 없냐? 미국도 뉴스가 전 세계 뉴스가 모이기 때문에 엄청 많죠. 다만 주식시장이 단기적을 미칠 수 있는 뉴스일 뿐이 아니면 장기적인 흐름을 좌지우지하는 것이냐 딱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드리면요. 우리나라에서 큰 영향이 뉴스가 안 나오지만 미국에서 앞서 잠시 전에도 코너에서도 단순으로 처리됐지만 허리케인 그 레벨 5급의 엄청난 지금 허리케인이 몰려들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딱 영향을 보면 우리식으로 보면 손해보험 업종 주가 다 떨어졌습니다. 손해보험이요. 반면에 오늘 또 급등한 관련해서 급등한 것은 가정용 발전기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는 그런 거 쓰신 분 없잖아요. 네. 가정용 발전기가 오늘 또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주가는 그런 단기적인 있지만 지금부터 말씀드렸던 실적이나 이런 것들이 장기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쪽에 관심을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오늘 그런 쪽을 준비해 봤는데요. 네. 3분기 실적 시즌은 이번 주부터 시작됩니다. 물론 여러 차례에서 말씀드리겠지만 가장 업데이트 됐고 지금 러프한 흐름이라고 보셔야 되겠는데요. 표현도 정리가 됐다시피요. 매출 증가율은 전체적으로 보면 4.7%, 이익 증가율은 4.2% 이익 증가가 일단은 전망되고 있습니다. 4.2% 증가가 확인된다 그러면 5분기 연속 이익이 성장하는 그런 흐름이 되겠고요. 상대적으로 주당 이익 전망은 3.9% 하락됐는데 이것은 전체적으로 마이너스라는 것이 아니라 지난 6월 말 대비 6월 말에 우리가 예상했을 때보다 그때보다는 한 3.9% 정도 하락이 됐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마이너스가 아니라 이익 전망 자체가 내려갔다라고 보셔야 되겠는데요. 최근 3년 동안에 보면 평균적으로 한 3.3% 정도 하락했는데 이익 전망이 내려갔는데 이번에 3.9%는 다소는 컸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섹터별 이익 전망의 변동을 보겠습니다. 테크 섹터만요. 소폭 이익 전망이 상향이 됐고요. 다시 말씀드리면 이익 전망 자체가 올라갔다는 것입니다. 이익점 자체가 테크만이 소폭 상승했고요. 에너지 소재를 비롯해서 전체적으로 9개 섹터는 이익 전망 자체가 좀 내려갔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한편 전체적으로 절대치로 보면은요. 섹터별로 보면 테크 업종 우리가 IT라고 얘기하는 것들 그리고 커뮤니케이션 그리고 헬스케어 유틸리티 금융이 소폭 전년 동기 대비 이익이 증가하거나 좀 많이 증가하는 것으로 보셔야 되겠고요. 나머지 섹터는 하락입니다. 그래서 이 표에서도 보시다시피 이번에도 역시 시장은 성장주나 IT 쪽에서의 이익 증가율이 딴 쪽을 좀 압도한다라고 일단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이번 주에는 펩시 같은 것도 시작을 하지만 공식적으로 보면 월가에서는 금융업종을 첫 번째 이익 전망의 스타트를 보는 경향이 짙은 경향이 있는데요. 이번 주 실적 발표하는 금융업종만 좀 살펴보면은요. 섹터 전체적으로 이익이 0.4%,
가 하락합니다. 전년 동기 대비. 다만 4분기에는 상당히 좋아질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요. 그런 섹터에서도 하부 산업으로 분류되면 자본시장이라든가 보험이라든가 금융서비스 등이 있는데요. 특히 자본시장, 자본시장이라는 건 일단 증권 거래소 같은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겠고요. 자산운용사 이런 것들이 포함되고 있는데요. 자본시장이라든가 보험, 금융서비스가 선방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요. 순수한 은행업종, 순수한 은행업종은 금리 하락이 이제 본격적으로 하락된 것이 네. 3분기, 4분기가 돼야 되기 때문에 아직은 은행업종 전체적으로 보면 은행만 보면 좀 이익 전망이 전년 동기 대비 하향이다라고 일단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3분기 실적 발표의 어떤 일정만 확인해 보면 이번 주에 나올 것은 뭐 피하실 수도 있겠지만 JP모건, 골드만삭스, 블루락 등 금융업종이 목요일 날, 금요일 날부터 실적 이제 본격적으로 발표하게 되겠고요. 10월 전체를 보면 참고적으로 보면 10월 3주차, 4주차가 이제 여러분들 좋아하시는 빅테크라든가 그리고 테슬라 같은 것들이 10월 23일, 4일 전후로 해서 본격적으로 실적 발표가 시작된다라고 참고해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미국은 어닝 시즌의 큰 방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가 더 중요하다고 말씀해 주셨고요. 여전히 뭐 IT 성장주 쪽으로 이익 증가율이 높아 보이네요. 아직까지는요. 네. 예, 그러면 어닝 시즌의 그 핵심 분석 포인트는 계속 짚어보도록 하고요. 오늘 외신에서 주목하는 것들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CNBC가 보도했습니다. 유독 편애하는 이유. 예, 골드만삭스가 유독 좋아하는 종목이 있는데요. 골드만삭스라면 어제 S&P 500 지수 목표가 크게 상향하는 게 참 크게 관심을 받았는데 이번에는 종목을 언급을 했네요. 네, 맞습니다. 네. 어제 말씀드렸다시피 그럼 골드만삭스는 내년도 앞으로 향후 12개월의 목표 지수를 6천에서 6,300까지 올려놨잖아요. 예, 완전 긍정론을 펼치고 있죠. 완전 이제 긍정적으로 의견을 바뀌었고요. 그 근본에는 일단 역시 말씀드렸던 이익 전망의 상향이 가장 큰 요인이라고 보셔야 되겠는데요. 오늘 보여드릴 것은 월가의 컨센서스 대비 골드만삭스가 상대적으로 더 좋게 보는 그러니까 특정 기업에 대한 투자 의견이라든가 목표 주가가 상당히 좋게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기준은 세 가지 정도를 얘기하고 있는데요. 월가의 컨센서스가 중립 내지 매도 의견을 갖고 있으나 골드만삭스는 매수 의견을 갖고 있고 골드만삭스 기준으로의 목표 주가 대비 10% 여전히 차이가 있는 주식을 6, 7개를 뽑아봤다라고 일단 CNBC에서 뽑아본 것인데요. 그 종목들을 보면 표를 한번 보여드리면 트립이라든가 트립 어드바이저 말하는 거가 되겠고요. 그리고 달러 제너럴 그리고 베스트 바이, 그리고 쉐이크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서 여러분들 관심 갖고 보실 만한 것들은 역시 베스트 바이가 연말 쇼핑 시즌에 상당히 핫한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분명히 반영되고 있습니다. 베스트 바이가 있겠고요. 여러분들도 이런 걸 좋아하시는 분 계시고 우리나라에도 매장 조금씩 늘어나고 있죠. 쉐이크 지금 골드만삭스에서 긍정적인 의견을 갖고 있겠습니다. 다음 오늘 약간 또 이슈가 있었는데요. 파이자 같은 경우는 주가 상당히 재미없던 흐름이었는데요. 파이자는 골드만삭스에서 상당히 투자하기는 긍정적으로 갖고 있겠고요. 트립 어드바이저 일종의 여행 콘텐츠 관련 어떤 플랫폼이 되겠는데요. 트립 어드바이저도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는 거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예. S&P 500 지수, 골드만삭스가 6,000에서 6,300으로 내년에 목표가를 크게 상향한 건 역시 이익 증가율이다. 어닝 시즌이 좀 기대가 되는 상황이고요. 특히 다음 헤드라인으로 살펴볼 것은 이제 금융주인데 바로 금리 인하기에 무조건 봐야 되는 업종이기도 합니다. 함께 보시죠. 마켓워치입니다. 금리 하락 금융주. 올해 이제 세 차례 기준금리 인하 시행 예정이죠. 금리 하락기에 단연 금융주가 관심을 꼽히는데 바로 아까 얘기를 해주셨지만 영업이익 증가율의 반영이 바로 되지는 않겠습니다만 어떤 종목이 좀 꼽히고 있나요? 네, 맞습니다. 그 금리 하락은 이제 오늘 같은 경우는 좀 최근에 좀 반등했지만 장기적으로 추세적으로 이제 금리가 내려가는 것에 대해서 아마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것 같습니다. 그러면 금리 하락에 따라서 특히 금융업종이 완만하게 긍정적으로 시각이 되는데 그중에서도 어떤 것이 더 좋은 실적이 기대된다는 것인데요. 구체적으로 보면 금융회사라는 것은 결국 순이자 마진의 차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자 마진이 확대되는 것에 대한 기대감이 이미 어느 종목 위주로 더 커질 수 있냐는 것인데요. 역설적으로 보면 가장 작년 대비 작년에 안 좋았던 특히 불과 1년 한 15개월, 16개월 전에 보면 미국의 지방은행 다 부도난다고 얘기했던 기억이 많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주식시장 상당히 출렁거렸었는데요. 그때 오히려 좀 피해봤던 기업들이 오히려 지금은 긍정적일 수 있다라는 역설적인 평가를 하더라도 상관이 없을 것 같고요. 그런 관점에서 키프라는 곳에서는 2025년부터요.
금융업계 순이자 마진이 크게 개선될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주당 이익이 업계가 올해 내년 8% 하고요. 2026년에 다시 12% 올라갈 거로 얘기하고 있는데 그런 관련해서 한 10개 정도의 은행을 뽑은 것입니다. 금융업종을 뽑았는데요. 그중에 표를 보여드린 것이 이런 표들이 있겠고요. 여기서 많은 분들이 익숙한 것들이 아마 찰스 수압 같은 거에 한번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찰스 수압도 대표적인 이제 증권사로 출발한 곳인데요. 이 기업도 역시 작년 4월 5월 때 한때 이제 자금이 엄청나게 빠져나갔던 기업이 되겠고요. 많은 분들이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월배당 뭐 여러 가지 배당 관련 투자를 많이 하면서 대표적으로 배당 투자하는 것이 우리나라에서도 속칭 슈두슈두하는 SCHD 그런 ETF가 있는데요. 그걸 운영하는 것이 바로 찰스 수합이 되겠습니다. 엘리 파이낸셜도 있겠고요. 키 코퍼레이션도 대표적으로 작년에 진짜 어려움을 겪었을 수 있다라고 경고를 받았던 기업들이 되겠고요. PNC 파이낸셜 이런 것들이 지금 월가에서 뽑혀지는 금융업종에서 주목할 만한 주식이다라고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예. 금리 하락, 금융주도 살펴봤고요. 미국 증시는 아무리 뭐 성장 IT 중심으로 좋다고 해도 이걸 한 바구니에 담지는 않습니다. 그걸 계속 좀 강조해주고 계시고요. 다음 헤드라인으로 좀 여러 방향으로 좀 증시의 분산 투자를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헤드라인입니다. 밸런스에서 이렇게 보도했습니다. 지금은 대형 주택 건설주의 시간이라는 분석인데요. 무슨 얘기인가요? 네, 대표적인 가치 투자자의 회사인 그린 헤븐 어소시에이트에서 발표한 자료를 인용한 것이 되겠는데요. 최근에 보면 우리나라도 비슷한 흐름을 뭐 볼 것으로 기대를 하는 분들이 있는데요. 어찌되었건 금리의 장기적인 하락에 대한 기대감 그렇게 되면 이제 모기지 금리 미국은 모기지 금리가 30년 고정 금리가 뭐 일반적이기 때문에 금리가 조금 내릴 때 고 오를 때마다 주택 시장의 영향이 크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금리가 이제 조금씩 완만하게 화가 되면 모기지 금리가 내려가고요. 모기지가 금리가 내려나면 일단은 이제 집을 팔겠다는 사람들이 많이 들어갑니다. 이 화면은 30년 고정 모기지 금리 추이를 보시면 되겠고요. 다음 그림이 오히려 더 흥미로운 부분이 되겠는데요. 주택 매물을 등록시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주택 매물을 등록시킨다는 것 자체가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통계가 별로 익숙하지 않은데요. 미국에서는 이제 주택을 그 매물을 그 내가 얘 집을 팔겠다고 등록할 때 보면 모든 집들 집을 수리도 해야 되고 깨끗하게 만들어 놓고 해야지 이제 집이 팔리는 것이 되겠는데 그런 관련된 것들이 많이 움직일 수밖에 없다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그런 업종뿐만 아니라 주택 건설 업체들도 이제 좀 더 주목해 볼 시기가 왔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 되겠고요. 대표적인 것은 레나라든가 톨 브라더스, 풀투그룹, DR 홀튼이 아주 대표적인 미국의 대형 주택 건설 업체가 되겠고요. 굳이 ETF를 하신다 그러면 네. 대표적인 것이 XHB가 건설업체, 주택 건설업체 ETF가 따로 있다는 것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예. 자, 월가이도 함께하면 미증 씨의 눈이 참 넓어질 것 같습니다. 오늘도 마지막 헤드라인까지 살펴봤습니다. 이항용 위원님, 감사합니다.